인싸력에 대한 공부, 미용시 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쌍미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성형수술을 꼽아봐라 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입니다.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자연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많은 나라가 한국, 중국, 일본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.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부위 전문이세요?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.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눈수술이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개 눈수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. 뭐 이렇게 말할 일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은. 사람들이 저한테 얼굴에 딱 한 가지 수술을 해서 제일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부위를 하나 골라봐라 하면은 개개인의 얼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쌍꺼풀 수술인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. 절대 모든 사람, 모든 얼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확률이 높은 거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눈꺼풀 속에 아주 예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눈꺼풀이 덮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로 덮인 눈을 걷어주기만 하면 그 안에 보석같이 예쁜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보석 보석. 여담으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평가가 두 개가 있는데요. 하나는 고등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시던 사장님이었는데 난 눈수술을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분식집에 온 손님 중에서 눈이 제일 예쁜 학생한테 혹시 수술한 거야? 어디서 한 거야?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오신 분이 계셨고요. 또 다른 한 분도 눈수술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학생을 딱 봤는데 오 너무 예뻐 예뻐서 이거 수술했니? 아니면 어디서 했니? 라고 물어봤더니 또 제가 해서 이제 오신 분이 계셨어요. 저는 이 두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저는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화려한 눈의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요.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학생분들만 제가 특별히 노력해서 특별하게 예쁘게 했을까요?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니고요. 이 두 학생분은 눈꺼풀 속에 너무 예쁜 눈이 원래 들어있었던 거예요.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고 물었다.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.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주었을 뿐입니다. 근데 그거는 사실 타고나는 게 제일 커요. 원래 예쁜 눈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눈꺼풀 안에 눈이 너무 예쁠 것 같은 분이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. 수술한 분은 이제 대충 보일 건데 그 예쁜 눈이 무쌍이거나 쌍꺼풀 높이가 낮아서 눈꺼풀로 감춰져 있으면은 그것을 와 꺼내줬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확 솟구쳐요. 이거 무슨 제가 저한테 와서 쌍꺼풀 하시라고 뿜뿌지라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요즘 다른 데 선택과 집중하느라고 쌍꺼풀 수술 요즘 안 하고 있어요. 저는 제가 이제 수술했던 경험으로 저한테 이제 득이 안 되더라도 그분한테 뭘 하면 제일 예쁘고 좋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눈이 헛꺼풀이면서 좀 안 예쁘다 싶은 분들 뭐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미 내가 쌍꺼풀 하면 예뻐지지 않을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. 그런데 눈이 이제 헛꺼풀인데 어느 정도 눈이 좀 예쁜 분들 있잖아요. 헛꺼풀인데도 예쁜 분들, 예쁜데 조금밖에 안 예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. 확 예쁘면, 헛꺼풀인데 확 예쁘면 제가 이제 수술하라고 하지 않죠. 근데 뭐 그냥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한 분도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, 그런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면 대박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뻐질 눈인 경우가 많아요. 원래 눈이 예쁜 분이 더 예뻐져요. 안타깝게도 성형도 빈익빈 부익부예요. 헛꺼풀인데 눈이 좀 예쁘다, 속상인데 눈이 좀 예쁘다, 그런 분들은 쌍수하면 더 예뻐져요.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쌍꺼풀 라인을 직접 개개인을 잡아봐야지, 라인을 잡아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개는 그래요. 자,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광, 마방 이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런 분은 아까 이제 쌍꺼풀이 없고 헛꺼풀인데 조금 예쁜 분, 눈이 약간 예쁠락말락한 분, 예쁜지 안 예쁜지 애매한 눈, 이런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쁘니까, 밉지 않으니까. 두 번째는 수술이 또 무서우니까. 또 여기 이 두 가지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세 번째는 친구들이 무쌍인데도 예쁜 눈은 너무 특별하잖아 라고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 난 너무 특별한 눈이야, 너무 그런 눈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안 할 생각이 많은 분도 많은 거예요. 무쌍인데 진짜 예쁘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죠. 근데 이제 애매하게 예쁘거나 그냥 뭐 밉지는 않다 뭐 이 정도인데 무쌍미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이 눈꺼풀 속에 이 보석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그 눈을 드러나게 해주면 얼마나 예쁠지.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. 자, 진짜 이제 타고나기를 쌍꺼풀이 높게 보이는 게 싫은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럴 때는 속쌍꺼풀의 높이만 살짝 높게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쌍미녀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예쁜 눈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무쌍미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토끼처럼 땡그란 그런 눈만 쌍꺼풀 수술이 아니에요. 높이를 이제 조금 낮게 하면은 좌우로만 쓱 길어지고 우아하고 그윽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무쌍미녀로서 원하는
원하는 그 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무쌍인데 눈이 예쁜 연예인들을 이제 떠올렸다 그러면 되게 속상으로 쌍꺼풀이 낮게 있는 거예요. 완전히 무쌍이 아니라요. 그리고 또 이제 무쌍 연예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 자기 포지셔닝 차원에서 그런 무쌍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박소담님이나 김고은님 같은 경우요.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,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개성 있는 포지션을 꼭 차지를 해야 됩니까?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쁜 포지션이 더 낫지 않아요? 그리고 또 하나는 무쌍이거나 낮은 높이의 속쌍꺼풀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30대 초반이 되면서 눈이 더 처지면서 눈썹을 들게 되면서 이마 주름살이 생기면서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친근한 표정 한 가지만 이렇게 착한 표정만 나오면서 어차피 쌍수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는 점이에요. 어차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. 자, 오늘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여태까지 제가 1년 3개월 정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막 뽐뿌질을 한 적이 없잖아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안 하는 분야에 제가 수술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해본 거예요. 이제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정말 속도 편하고 정말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속이 편안하네요.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 내용은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여러분. 부드러운 댓글로 서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악플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. 자, 오늘의 결론입니다. 1. 무쌍인데 애매하게 예쁜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하면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. 2. 이미 있는 속쌍꺼풀도 라인을 조금 더 높이면 예쁜 경우가 많다. 3. 대박 날지 미리 알고 싶으면 병원 가서 라인을 잡아달라고 하거나 화장품 가게에서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로 쌍꺼풀을 만들어보자. 쌍꺼풀 액이라면 나중에 쌍수할 때 방해가 된다는데요. 네, 방해가 될 수 있는데 뭐 1, 2년 이상 오랫동안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를 했을 때 약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조차도 뭐 엄청난 방해는 아니고요. 쌍수하면 예쁠지 알아보는 용도로 몇 주 동안 하는 거는 수술에 별로 방해가 안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